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 김동영입니다. 제가 1년 내내 단어와 관련된 캐스트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제 30일이 남은 이 시점에서 자세와 관련된 제가 TCC를 하나 올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여러분. 수능을 365일을 준비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365일을. 그럼 이제 30일이요. 그러면 한 10분의 1 조금 더, 그쵸? 이 30일은요, 365일의 가치의 10분의 1일까요, 단순히? 아닙니다. 이 30일이 시간적으로는 10분의 1이지만 가치는 거의 50% 이상을 넘어가요. 50% 이상을 넘어갑니다. 그만큼 이 한 달 30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오셨어요.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30일이 끝나서 1일이 지나서 없었을 때 여러분들의 가치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단어 중에서 그렇죠. last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속하다예요. 여러분들이 공부에 관련된 걸 계속 지속하려면은 마지막까지 지속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지속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은요, 모든 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시기는 아닐 수 있으나 자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기는 맞습니다. 높일 수 있는 시기를. 자기가 현실적으로 만약에 대학에 순서를 A, B, C 쭉쭉쭉쭉쭉 그래서 뭐가 돼? 하나, 둘, 셋 W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부했던 한 달을 공부했다고 해서 어렵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얼마만큼 에너지를 내야 되느냐. 마지막까지 나의 힘을 어떻게 쏟아내느냐. 피디님도 아시다시피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축구 선수들이요. 마지막에 골이 제일 많이 터지는 거 아세요? 마지막에 골이 제일 많이 터져요. 참 신기한 게요. 잘 보세요. 이 축구에서는 1분부터 90분까지 있다고 했을 때 몇 분부터? 1분부터 90분까지 있다고 할 때 제일 많이 골이 터지는 시기는요. 마지막이에요. 왜? 마지막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많은 수비 선수들과 공격 선수들도 그때 좀 더 집중하는 좀 더 자기 에너지를 쏟았고 마지막까지 다 끌어올리는 팀이 그렇죠. 그래서 축구에서도 맨 마지막에 골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자기의 마지막을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끌어올리느냐. 축구 선수들은요. 마지막에 너무 힘들 때 승리에 대한 열망? 아, 좋죠. 근데 그게 더 있대요. 뭐냐면 이 경기장에 온 내 아들과 내 아버지와 내 자식들이 보고 있는 거야. 승리에 대한 열망 갖고 났네. 내 아들.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개인 내가 연대를 갈 수 있는 시력이야. 내가 중앙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야. 그랬더니 서강대 가면 되지. 전투력이 떨어집니다. 중앙대? 건대 가면 되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에 대한 가족을 생각하거나 또는 나를 보고 있는 누군가, 나를 믿고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전투력은 완전 상승합니다. 그게 되게 강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나의 꽃님을 우리 누나 동생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런 전투력에 30일에 그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1, 2, 3등이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할까요? 여유롭습니다. 보면서 아, 난 그래도 연대 보여줍시다. 어떻게? 꾸님이 꾸님 꾸님이 내 동생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에너지를 마지막으로 마지막까지 끌어내서 그걸 지속해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능 위에 쉬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last last 이게 쉬다잖아. 쉬다 쉬다 쉬다. 근데 이게 뭐야? 나머지 그죠? 나머지 시간에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수능 이 수능 요 마지막까지 지속해 여기는 뭐예요? 쉬면 안 됩니다. 쉬면 안 돼요. 요게 마지막 순간 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 지나고 나서 뭐 하는 거? 마지막까지 쉬다 아니잖아요. 마지막까지 지속하다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쉬는 겁니다. 나머지 요 뒤에서 쉬면 됩니다. 마지막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갑니다. 30일 동안. 그리고 요 시기에 뭐 바로 지났을 때 후회가 없으셔야 됩니다. 좋아. 나의 꽃님의 꽃님 꽃님을 위해서 다 바쳤던 그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 훈련 명령 때 눈물이 막 흘려. 나야, 어머니, 나의 누나, 나의 동생, 나의 꽃님이 꽃님 꽃님이 이러면서 갔던.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합시다. 최선을 합시다. 다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열정을. 처음에 1월 처음에 공부할 때 나의 자세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거예요. 아유, 빨리 해치우고 말자. 공부도 안 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올 테면 와봐라. 빨리 와. 빨리 해치우고 빨리 끝냈으면. 이런 마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마지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에너지를 지속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바로 쉬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지막 에너지를 기대합니다. 30일 동안 보여주십시오. 알겠죠? 좋았던. 자, 오늘은 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썸과 어떤 단어가 붙여져서 새로운 단어처럼 보이는 거죠. 그걸 이제 정복하는 거야. 갑니다. 일단 썸이라는 영어 단어, 원래 썸.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일로 와보세요. 원래 썸은 몇 가지가 되는지 아세요? 효용사는 다 알고 있죠. 몇몇이. 됐죠? 아, 근데 얘가 AD, 부사도 돼요. 그리고 얘가 명사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응용할 때는 요거 두 개가 됩니다. 아, 썸이 명사가 되는 경우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자, 일단은 100개 중에서 95개는 썸은 뭐다? 형용사다. 뭐다? 형용사다. 그럼 이제 1단계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1단계 단어들 보니까. 오, 다 쉽죠? 갑니다. handsome. 잘생긴. 잘생긴. 자, 피디님 하나 여쭤볼게요. 너는 얼굴을 손으로 빚은 것 같아. 들어본 적 있죠? 그럼 예뻐, 안 예뻐? 예쁜 거야. handsome 하면 잘생긴. 손으로 빚은 것 같다, 이거, 손으로. 피디 혹시 풋썸 있을까, 없을까? 발로 빚은 것 같은 거. 그런 말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못생긴 이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handsome 하면 잘생긴. 문제 될 거 없고요. 두 번째 됩니다. troublesome. 이거 봐봐. 문제를 일으키는. 부정적인 뉘앙스. 아,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다. 문제를 일으키는. 됐죠? tiresome. tiresome. 피곤한 거죠. 피곤해. 아우, 너 진짜 피곤해. 성가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봐. 무슨 무슨 썸이 나오면요. 봐보세요. 단어의 뉘앙스가 굿과 뱃의 뉘앙스를 가져, 사실. 물론 디테일하게 외우는 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 아, 썸이 들어가면 굿과 뱃의 뉘앙스라고 하는구나. 봐보세요. handsome, 잘생긴, good. troublesome, tiresome. 두 개 다 성가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가신. 문제를 일으키는데 성가시죠. 갔죠?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얘는 뭐냐면 공포스러움. 끔찍한 이런 뜻이야. 끔찍한. 형용사. 끔찍한. 자,
자, 이유가 뭐죠? 요 단어 때문이죠. 요거 발음을 하면 뭐죠? 오예요, 오. 죄송합니다. 멋진. 죄송합니다. 뭐죠? Awesome. 멋진. 만약에 끔찍한이라고 할 때 뭐죠? Awful. Awful 하면 끔찍한. 그러니까 얘는 O라는 말에서 나온 거야. O. 한국말로 O. 자, PD님 하나 물어볼게요. 남자친구가 PD님한테 뱀을 선물했어요. 그래도 오! 이런 말 나올 수 있겠죠? 그럼 Awful이야. 끔찍한. 됐습니까? 남자친구가 명품 백을 딱 선물했어. 그 오예요. Awesome. 멋진. 그래서 얘는 bad, 얘는 good. 확인해 보시고요. 옆으로 갑니다. 어, gladsome. glad죠. 기쁜, 쾌활한. 형용사. 굿샤 몇이야? good. 이건 good. 됐습니까? 명랑한, 쾌활한. 명랑한. 옆으로 갑니다. 자, worrisome. 뜻이 뭐야? 걱정하는. 걱정하는. worry죠, worry. 걱정하는. fearsome, 끔찍한, 무서운. 왜 fear, 공포. fearful, fearful. fearful. fearsome. quarrelsome, quarrel 싸우는 거죠. 싸우기 좋아하는. 호전적인, 싸우기 좋아하는 애들. 피디님, to some place 알고 있죠? 2인용의, 2인조의. 그럼 이제 응용해 볼게요. foursome만 뭐라고 할 것 같다. 시작. 4인용의, 4인의. 이건 응용이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 무슨 무슨 썸이 들어갔더니 여기 있는 단어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굿이나 bad의 뉘앙스를 갖게 되는 거, 그대로 받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이런 성질을 뭐 해주고 있어요? 강화시키고 있어요. 강화, 경향을 강화시키고 있다가.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가 몇 단계라고? 하나, 둘, 셋, 1단계. 가볍게 들으세요. handsome. 그러니까 이건 통번역할 때 굿과 bad 이런 뉘앙스. 자, handsome, good, troublesome, bad, tiresome, bad, awesome, good, gladsome, good, worrisome, bad, fearsome, bad, quarrelsome, bad, truesome, fullsome. 얘는 2인용의 또는 뭐가 돼? 시작. 2인용의 2인의. 얘는 4인용의 4인의.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1단계야. 자, 피디님 한번 눈으로 잡아주세요. 자, 3분간 잡아주세요. 3분간. 우리 친구들도 3분간 집중해. 제 말할 수 있어야 돼. 말을 해봐. 자, handsome, troublesome, tiresome, awesome, gladsome, worrisome, fearsome, quarrelsome은 아, handsome처럼의 뉘앙스를 가진 handsome 그 뉘앙스를 가진 경향을 설명하는 거고 toothsome은 커피숍 알고 있죠? toothsome place 4인의, 2인용의 그럼 force만 응용될 수 있겠죠? 4인용의 4인의.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갑니다. 피디님 잡아주세요. 2단계. 2단계는 잘 봐. 홀이란 영어 단어 있죠. 홀. 얘가 영어로 전체의 이런 뜻입니다. 전체의. 전체의. 그러니까 홀섬 하면 뭐냐면 대규모의라는 뜻이야. 대규모의. 그럼 선생님, 1단계랑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2단계라고 하지 않았겠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안 쓰여.
뭐로 쓰이냐? 건강한으로 쓰여. 건전한으로 쓰여, 이렇게. 됐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영어는 같은 배경은 같은 단어를 갖는다? 이 mass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mass. mass가 큰 덩어리죠. 큰 덩어리. mass가 큰 덩어리야. 대, 대. 근데 이제 massive 하면 뭔지 아세요? massive? 하면 얘가 뭐로 많이 쓰여요? 멋진으로 많이 쓰여요, 멋진. 자, 이유가 뭐냐면, 자, 피디님한테 물어볼게요. 옛날에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해야 돼. 그럼 남자들의 등치가 어떻게 해야 될까? 커야 돼, 작아야 돼? 이래야 돼. 피디님도 어깨 넓은 남자 좋아요, 싫어요? 어깨가 이만해! 아하! 이런 스타일이야. 알죠? 최대 애들 스타일. 막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멋져! 그럼 그런 애들 건강해 보여, 안 건강해 보여? 건강해 보이죠? 어깨 이만하고! 벌써 얼굴에 미소가 있네? 어? 자, 그럽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런 스타일이야. 와, 쟤, 등치 이만해. 건강해 보여. 아, 건강한 남자들. 건강한 멋진. 그래서 이제 보시면, wholesome이란 영어나 대규모라는 뜻이 있으나, 잘 안 쓰이고, 남자가 어깨가 이만하대, 규모가 크대. 어, 건강해 보인다. 건강한, 건전한.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이해되죠, 피디님? 어, 좋습니다. 자,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얘는 무슨 뜻이냐면, 잔인한 이런 뜻이야. 잔혹한, 잔인한. 자,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요 단어가, 선생님, 잘 봐. 영어 G는 라틴어 C에서 나왔다고 그랬지? C, Z. 발음 내린 거란 말이야. 이 두 개의 단어는 같은 단어야.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얘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cruel이라는 영어 단어야. cruel. 그럼 이제 G하고 뭐가 바뀐 거야? C가 바뀌었죠? 됐죠? 똑같죠? 그럼 선생님, 요건 말. 생략 사운드. GHRL, GH, 생략 사운드. 그럼 얘가 무슨 뜻이냐면, 얘가 영어로 뭐가 돼? 시작. 잔인한. 얘 잔혹한. 끔찍한. 사운드 변형 법칙을 알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지. 확인해 보시고. 됐죠? 어, 선생님, 전 이 단어도 좀 어려워요. 아, 이 단어? 그죠.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 읽을 수 있으니까. 이 단어는 뭐냐면, 크로스야. 자, 피디님 하나 물어볼게요. 교회 다니십니까? 아, 그렇죠. 십자가의 형벌이야. 크로스가 십자가거든. 그럼 옛날에 왜 십자가의 형벌이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어? 사람을 못 박혀서 죽게 하는 거. 그러면 새가 내 눈을 쪼아먹고, 새가 내 귀를 쪼아먹고, 새가 내 내장을 파먹어. 그걸 내가 느끼는 형벌이야. 헉, 끔찍하죠? 내가 있는데 새가 여기를 막 내 간을 지금 막 쪼아먹는 걸 내가 지금 보고 있어, 이렇게. 어? 새가 내 다리를 막 뜯어먹고 있는 걸 내가 지금 정신이 있으니까 계속 느끼는 거. 가장 크로스, 십자가 형벌 뭐가 되시죠? 잔인한, 잔혹한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마지막 3단계. 3단계. 자, 얘는 영어로 명랑한 쾌활한. 뭐라고 한다? 시작. 명랑한 쾌활한. 자, 이거는 뭐냐면 피디님 원래 밝고 명랑하다 이런 얘기 하죠. 오, 쟤는 밝고 명랑해.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냐면 Light야. 밝고 명랑하다 이거야. 명랑한 쾌활한. 됐습니까? 뭐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잡으세요. 같은 사운드지? 사운드 변형 법칙 알아야 돼. 선생님 미필종. 요건 무슨 사운드? 하나 둘 셋. 생략 사운드. 그쵸? 어, 요거 봐. 요거 빠지고 요거 빠지면 똑같지. 같은 거지. GHR을. 그래서 이제 아 blitsum, blitsum. 됐습니까? 확인해. bright, bright. 확인해 보시고. 얘가 뭐야? 명랑한 쾌활한.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봐라. 얘는 명사야. 내가 명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지. some이. 제일 어려운 거. 이게 뭐냐면 염색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왜 염색체입니까? 염색이란 말은 이 색의 컬러잖아, 컬러. 컬러. 됐죠? 그럼 이제 보시면 여기 색이란 단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색이야. 얘가 컬러야, 컬러. 그럼 이제 보세요. 이걸 한번 빼볼게. 이걸 한번 빼볼게. 그럼 이제 철자가 C, R, O, G. C, C, C,
같은 거야. L은 생략된 거야, 이때. 그러니까 요게 요거야. 크로마섬. 뜻이 뭐야? 염색체. 크로마섬. 아, 컬러룸. 사운드 변형 법칙.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크로마섬, color. 크로마섬, color. 왜 L자 빼봐, H 빼봐. 그러면 COR, CRO 같은 거잖아. 그래서 얘가 염색체라는 거예요. 색깔이 모여있다, 염색체. 됐죠? 확인해 보시고요. 자, 피디님. 두 번 반복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잡아주세요, 한 번만. 자, 갑니다. 자, 썸과 관련된 거. 자, 무슨 무슨 썸이라고 했어. 그러면 형용사나 뭐가 된다? 시작. 명사. 딱 떨어져. 그리고 이 무슨 무슨 썸은 뭐다? 크게 굿과 뱃. 딱 떨어져. 됐죠? 갑니다. 자, 썸은 뭐가 된다? 시작. 거의 다 형용사다. 굿과 뱃으로 나눠진다. 이게 기본형이다. 여기까지의 기본형이야. 그래서 handsome, good, troublesome, tiresome, 뜻이 뭐야? bad. awesome 하면 뭐가 돼? 시작. good. awful 하면 뭐가 돼? 끔찍한. 얘는 bad. 얘는 bad이야. 얘는 끔찍한. 얘는 뭐가 돼? 시작. 멋진. 이런 뜻이고. gladsome 하면 뭐가 돼? 시작. 아, 쾌활한 명랑한. 얘도 굿이야. 옆으로 갑니다. 자, worrisome, fearsome, quarrelsome. 얘도 bad이지 다. 걱정하는, 공포, 두려워하는, 싸우기 좋아하는. 이런. 근데 twosome은 뭐다? 2인용의 또는 2인의. 그 다음 뭐야? fullsome. 이거 응용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뭐야? 시작. 4인용의 4인의. 이렇게 응용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들어갑니다. 응용되는 거. 뜻이 조금 변하는 것들이 있어. 하나는 뭐야? 시작. wholesome. 원래 홀이라는 영어 단어 전체의 대규모. 맞아. 근데 잘안 쓰인다고. 많이 쓰이는 건 뭐가 돼? 피디님, 대규모니까 어깨가 대자 이만해. 멋져, 안 멋져? 멋지죠. 그런 남자 건강해 보이죠? 건강한, 건전한. 이렇게 쓰인다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하죠. 옆으로 갑니다. 자, 글로썸이라는 영어는 뭐야? cruel. 뜻이 뭐야? 잔인한. 십자가의 형벌. 잔혹한. 어감이 좀 싸는 거. 얘는 잔혹한. 이건 단어가 좀 어려우니까 집어넣는 거야. 2단계. 옆으로 마지막 3단계 들어갑니다. 3단계는 보시면 뭐가 있다. 시작. 아, 원래는 이 단어는 blight야. blight하다 이거야. 밝고 명랑하다. 쾌활한. 쾌활한. 얘가 밝고 명랑한, 쾌활한. 됐죠? 그 다음에 크로마솜 뜻이 뭐라고 했어요? 시작? 컬러라고 그랬죠. 컬러, 색깔, 염색체. 확인해. 이건 명사라는 거죠. 3단계까지. 되었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좀 이따 한 번 더 반복해 드릴게요. 좋았던. 자, 갑니다. 정리할게요. 또 한 글 다 지웠어요. 갑니다. 아, 썸이 들어가면 뭐다? 형용사나 명사나 만들 수 있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그러면 썸, 무슨 무슨 썸으로 들어가면 크게 굿과 뱃이라는 거. 자, 디테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굿과 뱃. 얘는 뭐야? 하나, 둘, 셋. 굿, 뱃, 뱃, 굿, 뱃. 얘는 뭐다? 굿, 뱃, 뱃, 뱃. 됐습니까? 자, 핸섬 하면 뭐가 돼? 하나, 둘, 셋. 잘생긴. 야, 저 새끼는 트러블을 일으켜. 성가신. 야, 피곤해! 아유, 성가신. 피디님, 남자친구가 본인한테 그래서, 아, 피곤해! 그럼 본인을 성가시게 여기는 거야. 알겠죠? 알고 계세요?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오! 이거, awesome. 뜻이 뭐야? 하나, 둘, 셋. good. 굉장한 이런 뜻이죠. 근데 awful 하면, 뱀을 선물해서, 끔찍한, 이건 끔찍한. 확인해 보시고요. 옆으로 갑니다. gladsome, 쾌활한. 옆으로 갑니다. 아, worrisome, fearsome, quarrelsome. 걱정하는, 공포스러운. 얘는 영어로 뭐가 돼? 하나, 둘, 셋. 싸우기 좋아하는. 확인해 보시고요. 자, twosome은 다 알고 있죠? 커피숍, twosome. 두, 2인용의, 2인의. foursome, 응용할 수 있습니다. 4인용의, 4인의. 기억하시고요. 옆으로 갑니다. 자, 2단계는 이제 조금 변화되는 것들. 홀, 전체. 홀섬 하면 뭐라고 한다? 시작. 대규모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뭐라고 한다? 시작. 다시 한번. 대규모라는 뜻이 있어. 근데 남자가 커. 등치가 커. 이만큼. 어우, 건강해 보이죠? 건전한. 건강한 건전한. 확인해 보시고. 옆으로 갑니다. 자, cruel 하면 뭐? 십자가 형벌, 잔인한. gruesome 하면 뭐가 돼? 시작. 잔혹한. 옆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크로모섬. 크로모가 영어로 뭐야? color. 색깔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염색체. 염색체. 얘가 이제 명사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군집을 얘기했다라는 거. 여러분, 자동차 중에서 혹시 콜로라도라는 자동차 아세요? 콜로라도? 이게 콜로가 뭐야? 색깔이 빨간색이다 이거야. 됐습니까? 그 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의 바닥 색깔이, 땅 색깔이 황토색이야. 빨개. 그래서 색깔이 빨간 지역. 콜로라도. 옆으로 갑니다. 자, 브라이트의 뜻은 뭐가 돼? 하나, 둘, 셋. 영리한. 그럼 밝고 명랑하다 이거야. 쾌활한. 브라이썸.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굿이야, 뱃이야? 이것도 굿이죠. 단어가 어려운 거니까 보여준 거. 밝고 영리한. 좋았던.